가 뭡니까? 제일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제일 큰 부분은 국가 면제를 이번에는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네. 주권 면제라고도 하고 국가 면제라고도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도 따지지 않고 국가의 행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정이 유죄 뭐 저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했습니다. 기각 또 각하는 뭐냐면 본 링에도 못 올라온 네. 거거든요. 따지지도 못하고 이게 네. 이게 뭐지 결격 사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따질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걸 재판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소송하고는 근데 정반대다. 차이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뭐 법리를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차이는 없는데 일단 지난번에 1월 달에는 승소를 했었거든요. 예. 1차 소송 때는. 글쎄요. 뭐 그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요. 예.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는 근본적인 주권 면제, 국가 면제 어떤 법리를 좀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의 결론이 났습니다. 일본이 계속 주장하던 그 그거죠. 이론이었죠. 그게 네. 이제 국가 면제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번 재판 결과에서도 이제 재판부에서 판시를 하고 있긴 한데 국가 면제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규율하고 있는 게 해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 사이에 이 국가 면제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말지를 사실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이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오늘 재판에서는 우리가 정할 건 아니다라고 네. 했고요. 그래서 우리 뭐 행정이나 입법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우리가 법원이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서 작동을 할지 안 하겠다라는 걸 밝힌 건데 문제는 이제 국가 면제 이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일본이 그러면 전쟁 와중에 저지른 그런 끔찍한 범죄를 그걸 국가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국가 면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1차 법원의 재판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인륜 입장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지 인권에 그렇죠. 대한 얘기. 사실은 이 반인권적인 어떤 네. 전쟁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국내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제 다른 데는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으로 마지막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재판 판결에 보면 이런 얘기도 2015년도에 위안부 할머니 합의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구제 절차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할머니들이 또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법원이 마지막 구제 수단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회피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슴에 못을 두 번 박네요. 아, 네. 저는 이 오늘 판결 내용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좀 화가 나요. 솔직히. 네. 사실 집행을 못 한다는 거는 집행을 하려고 이 할머니들이 재판을 그렇죠. 한 게 아닙니다. 네. 사법부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나이가 억울하고 나이가 권리가 있냐, 나의 어떤 권리의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차에서 승소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결과가 났던 걸로 보이고 네. 2차는 뭐 법리는 분명히 있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쿠사마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후쿠사마예요? 네. 후쿠사마님. 네. 승소를 해도 일본이 돈 안 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합니다. 후쿠사마님께서 일본에서 보내시지는 않으셨겠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여부를 두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 지금 차기 검찰총장 중 후보 중 한 분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검사들이 왜 이렇게 또 의지를 가집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절차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런 거는 절차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절차를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외압 행사했다 해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죄로 돼 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 지금 뭐 기소하니 마니가 우리 청취장들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계속 거론되니까 이성윤 지검장 뭐 큰 범죄 뭐 무슨 선거 관련된 기막이 사건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불법 출국 금지 관련돼서 조사했던 이규원 검사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를 못하겠다. 그 수사 못하겠다. 그 직권남용죄인데 일단은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본질보다는 이 사람 기소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여기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박 변호사 이게 조금 많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언론 기사들 보면요. 지금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요. 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반부패 부장 시절에 맨날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수사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방해된 것 같고 이런 얘기가요. 그냥 무슨 기록을 보고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가가지고 녹음기를 돌렸던 임성근 판사요. 네. 임성근 전 판사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얘기하는 걸 검사들이 가가지고 다 녹음하거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도저히 이 얘기 이제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전화로 지시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전화로 지시한 부분들이 과연 수사 방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따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조차도 저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되고 네. 다 적어놓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왜 그렇게 정확하게 언론에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의 취지는 뭐냐.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될 상황이 놓여 있으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려고 라고 기사에 써버려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선에 개입이 되는 결과. 뭐 저는 그렇죠. 조국 장관 때란 건 유사하게 보입니다. 인사 개입이에요. 사실은 이 직권남용죄예요. 이거 만약 이거 이 잣대로 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청 내 모든 사람 걸립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 전화 걸면 끝이에요. 전화 걸어서 그거 기소? 하면 끝입니다. 전화 걸지 마요. 전화. 불기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전화 걸지 마세요. 아니, 저는 힘이 없는, 저는 아무런 직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걸릴지 몰라요. 저희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직권남용죄 법리라는 게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나 어떤 사람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직권 범위 내냐 또 의무 없는 일을 했느냐 안 했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사법농단 이민걸하고 이규준 빼고는 싹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게 진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꼭 꺼낸 거예요. 옛날에 박 장관 얘기가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시점에 철저하게 이 얘기가 나올까? 그러니까요. 라는 걸 수사권이 독점돼 있었어요. 뭐 수사 기소권 특히 기소권이 독점되고 기소 재량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꾸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기소권을 강력하게 휘두르고 또 자기한테 필요하면 기소 재량 기소를 안 하는 걸로 돼버리고 그게 김학의 사건이고요. 이응 비읍 이응님이 김학의는 안 잡고 김학의 잡은 일을 수사하는 검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잖아요. 참 신기하죠. 검사들의 허물, 검사의 범죄나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지금껏 거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랬는데 이 이성윤 지검장 이거는 이제 저도 그게 저 중앙지검장도 이제 뭐 별거다 전 제가 봤을 때 별거도 아닌데 억지 엮어서 지금 하는 모양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국민들이 김학의 나가는 거를 잘했다고 막지 마라 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본질은 김학의가 나갔던 걸 막아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된 상황인데 이거를 갖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면 뭐 소위 말해서 넘버 투예요 우리 검찰 체계에서. 근데 그 사람을 가장 많은 지금 사건을 이렇게 기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희한한 상황이긴 하죠. 보통 뭐 많이들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표적인 게 그 술 접대 받은 검사들 네. 그 계산 공식 나노 계산 공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100만 원 밑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기소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본 것 같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과연 그럼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따져지는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정말로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었는데 이 일선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불법적인 정도까지 이르려면 그렇죠. 전화로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걸 수사팀으로서 위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따져져야 될 거고. 아, 요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아, 다르고 하나, 다른 거죠. 하나만 네. 이제 추가하면 네.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강조하는 게 나 그거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네. 문무일. 네.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리대로 직권남용 성립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전화를 걸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유죄 판결 받는다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참 기소를 하려고 해서 네. 뭐 당장 있을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849님께서 재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대선 지지도 조사에 넣어주세요.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식 재판이 이제 열리는 거죠. 아마도 예. 이 부회장 모습을 또 오랜만에 TV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동안의 재판은 이제 준비 기류이기 때문에 네. 직접 출석은 안 했는데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정식 재판으로 출석을 하고 네. 사실 연기됐었죠. 네. 연기됐다가 22일 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충수염에 이제 걸렸는데 이제 그때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때 뭐 참고 참다가 돼가지고 지금 네. 오랫동안 지금 살까지 빠지시고 병원에 가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안 참고 치료 받았었어요. 네. 사실은. 자, 그런데요. 요즘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조계종에서도 스님들이 갑자기 대동단결해가지고 네. 법문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사면문을 외우시고 계세요. 변호사의 모임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이거 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면 가석방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석방 얘기 먼저 하면요. 가석방 우리 법적으로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건을 지금 채웠을 수도 있어요. 아 제가 계산 100일 정도 지금 거의 지났으니까 예. 예, 뭐 지난번에 1년 살았던 것과 합치면요. 네. 근데 이제 3분의 1에 가석방된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죠. 가석방 네. 위원도 제가 해가지고 제가 아는데 대부분 그래서 가석방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3분의 2 아니면 한 80% 이상은, 그러고 모범수여야 되고요. 네. 이렇게 총수염 걸리고 이런 거 나가면 안 되고. 정봉주 전 의원이 3분의 2 살고 80%, 90% 살았을 때. 가석방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 안 됐잖아요.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안 됐더라고요. 그래, 다 살고 나왔잖아요. 1년 네. 다 살고 나왔는데. 그래서 사면 얘기는 이제 뭐, 그 복형률은, 아니, 형, 집행률은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 얘기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면도 따지긴 따져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따지긴 하는데 기사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SK하고 LG하고 자동차 배터리 문제로 싸우다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반도체도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LG하고 SK 싸움에서 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용 갑자기 되게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지? 작가적 상상력이 기자들이 좀 뛰어납니다. 대단히 놀라운.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네. 사면 얘기가 명운을 걸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 백신도 다 가져올 수 있고 또 뭐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반도체도 다 1등으로 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만 나오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재판에서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다루지 않습니까? 얘기를 우리가 뭐하라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서동열님께서 법치주의 시대에 사면제도 폐지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사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여러 번 나오기도 했어요. 매 정권마다 얘기 나오죠. 그렇죠. 매 정권마다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나는 안 저는 하겠다고. 안 하겠습니다. 비상대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 역사적으로 연원을 따지면요. 이런 거죠. 원래는 법의 법치주의가 아니었는데 왕들이 법치주의의 역사의 흐름에 못 밀려서 법치주의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왕들이 그래도 야, 나 하나는 남겨줘. 나 그래서 특별사면권 이런 거 가질래라고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거든요. 네. 너무 안 맞는 21세기 유물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 6726님께서 이번 시험에 대한민국 죄수들 모두 사면 복권해 줍시다. 해주려면 다 해줍시다. 코로나 시대 일반 사면이죠. 너무 붙어 있는데 자가격리 시킵시다. 대한민국 깜빵 싹 다 비웁시다. 이분
과격하신데요. 네. 혹시 주변 사람이 혹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요. 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요거 뭐예요? 일단 리얼돌이 뭐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체랑 비슷한 성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참 잘하시네요. 저는 뭐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알겠어요. 네. 그냥 보니까. 그런데요. 그 성기구인데 원래 수입을 좀 뭐 미풍향소에 친다 해서 수입을 금지를 했었는데. 금지했어요. 그걸 수입한 업체가 소송을 예. 통해서 금지한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계속 놀라야 되는 게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특히 뭐 어떤 성적인 그런 미풍양속도 예. 해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게 처음 2000년대 중반에 문제가 생겼던 그때는 리얼돌을 모아놓고 무슨 체험방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어디서 최초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디요? 여기 고시촌에 만들어졌었어요. 아, 고시촌에? 그래서 거기서 학교 주변이고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인형 체험방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걸 전단지를 들고 엄마들한테 가서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소송이 됐고 그 소송 걸린 게 결국 2009년도에 이 법원에서 의외로 수입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세관에서는 이거 미풍양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시작됐다는 게 너무 제가 그때 제가 공부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볼 때마다 아, 이게 아직도 이렇게 끌어지는구나라고 하는데 친구분들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저는 그때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네. 제 친구들이 없죠 거기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박 변호사나 저 같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따진 게 아니라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인간의 어떤 성적 욕망이라는 부분들을 이게 이 법적으로 재단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대법원의 의존하고 이 세관의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저는 아주 감명하거든요. 이게 뭐 음란물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성기구가 되게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 모양을 하고 있는 성적인 기구인데 성적 기구는 상당히 자유 뭐 기구 같은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실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거를 예컨대 어떤 사람 특히 제일 문제된 게 리얼 아이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건 또 법적으로 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 사람의 명예훼손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인형같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다만 그것을 개인이 소장하는 거하고 어떤 영업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만 되고 있고 결론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렇게 박 변호사는 이제 성적 기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루게 되면 사람도 그러니까 인격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런 그냥 도구처럼 보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부추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법 변호사들이 네.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학자들 진짜 학자들이 그쪽 인문학자들이 그 뭐 생물학자들이 좀 따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으로 짧게 네. 묻겠습니다. 최근에 무개념 주차 외제차에 한 외제차 운전자가 무개념 주차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두 줄 아니면 세 칸 이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협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도 안 되고 제재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아, 없어요. 아예? 주차장 자체가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도로 구역에 무슨 주차해야 된다는 법도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얄미운데 또 예컨대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 문구를 써놨는 것도 말로 표시를 해야지만 협박죄 같은 게 돼요. 글로 쓰면 협박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요. 아니 지나가다가 그걸 협박이라는 게 사람을 겁먹게 만들어야 되는 경고 문구잖아요. 아니 저 그거 보고 그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에이 뭐가 무서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지나가다 그거 보고 저거 저렇게 그렇게 해놓은 차를 보면 야, 뭐 저렇게 해놨냐라고 비난을 하겠지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있어요? 얼굴을 보고 아유 저 아저씨 무서웠는데 저렇게 이게 도덕하고 이제 법의 영역인데 법으로 어떻게 재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참 못된 행동이죠. 네. 뭐 왜 좋죠? 뭔데 그게? 그러면 동네에서 뭐라고 그게? 자, 그
그 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얌체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벌칙금, 벌금을 물자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벌금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지난해에 가끔 아파트 출입구에 차 막아버리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딱히 제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도로면 교통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도로가 아니었던 거죠. 도로 아니었어요.